자, 이번에 할 유즈 맵이죠.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 2 다시 깔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티페르 캠페인의 후속작이라고 해요. 신전전쟁이 끝난 후 탈인 프레키우스 연합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타이커스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도 있고 자연스레 캠페인에 나왔던 사람 쪽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에서 아, 기억이 안 나네. 해적 막당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끼리 막 전쟁하고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거 기억해요. 이건 뭐 한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후속작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노래는 저작권 음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걸 틀었습니다. 난이도가 있네요. 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 깼던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죠. 어려우면은 알아서 편집해서 깨겠습니다. 자, 갑시다. 프롤로그 안개 속 토벌이 있네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모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티페르 행성 2503년 말. 안녕하세요. 영상 미도 있죠? 스타크래프트2에 한정된 이 시스템으로 노래가 너무 현미네요, 잠깐만. 노래가 현민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배경음이랑 환경음 둘다 껐는데도 소리가 나네. 다시. 아니야. 여기 설정 가능하다. 잠깐만요. 그냥 소리 다 끄자. 아예 끄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스타크래프트 자체 소리를 그냥 꺼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왜냐면은 유튜브 못 올라가거든요. 같이 유튜브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더 있어. 스타크래프트 0으로 바꿔서. 자, 좀 밋밋하겠지만 밋밋한 대로 하죠 뭐. 0번째 임무 프롤로그 자원의 땅 남쪽 먼거 티페르 함대 기지. 음악은 신나지만 게임은 신나는 분위기가 아닌가 봐요. 로시 중인님 지원군입니까? 근처 기지를 방금 공격받았습니다. 적은 전작에 나왔던 해적 세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지원군 아직이야. 난 장군님이 보내서 왔어. 취약한 기지 어느 쪽이지? 왼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 기지들은 동맹 포도수와 멀지 않습니다. 별점이 58명이 5개를 준 굉장히 높은 별점이죠. 튼튼한 대로 가야겠어. 장군님 명령이니까 고마워. 다들 움직이자. 가자. 이번엔 로시 중위가 주인공인가 봐. 그런 거 같죠? 마르스 로시. 컨트롤 하는 것 봐. 야, 근데 되게 안 깨진다, 기계가. 근처 기지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 기습이 아닌가 보네. 계속 움직이자. 자, 갑시다. 노래 은근히 어울리네요. 저거 무슨 노래죠? 잠깐만요. 어우 씨, 왜 이렇게 손이 안 받냐? 어서 가야 된다. 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받고 있네. 로시는 200에 별로 그렇게 엄청 세거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쓸 수는 없구나. 자, 잡아줍니다. 공 받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대는 오고 있습니까? 아, 계속 가는 건가 봐. 이동하면서 길이 없는데? 여긴가? 아니네. 다음 기지는 어디에 있니? 위에 있겠지 뭐. 잔을 치우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좋아. 아, 이게 우리께 되는구나. 아, 좀 열심히 살릴 걸 그랬어.
당장은 이제 해병, 아마 티페르 캠페인을 비롯한 캠페인 형식의 유지 맵들이 시리즈가 있고, 시리즈가 풀리면서 좀더 높은 티어의 유닛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차후에 더 강력한 유닛들이 나오겠죠. 그냥 어택당 찍어 잘 잡지 않을까? 1인데 프롤로그인데 아무리 아주 어려움이어도 지원이 올 때가 됐는데 적들이 많은데 언제 올라나? 여기 오겠지 뭐. 타이커스? 이름 뭐였지? 아, 레프리비 디데우스. 얘가 골리앗 그거였다. 골리앗 오는 거요는 왔다 왔다. 엄청 센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상한 것도 있죠 막. 프로토스 같아. 오, 야. 궤도에 계속 있었나요? 야, 엄청 센데 혼자서 다 잡겠는데 이거? 로시가 별로 약해. 여기서 뭐 잡혀간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야,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출발해 출발해. 이거 시간의 곡? 이게 약해지는 거고. 다중 폭격함. 이것도 이제 레이저가 있고, 신전쟁이 생각나도 놈들은 보급품을 많이 뺏기지 말아야 될 텐데. 이거 다 우리 거잖아. 궤도에서 뭘 보셨죠? 여기도 막혀 있고요. 아래쪽도 뚫려 있네요. 프롤로그가 아직 안 끝났어. 긴가 본데. 여기를 지키던 병력은 그대로 남게 된다. 아래 뭐 아무것도 없어? 너무 바빠서 내가 60%까지 둔화가 된다. 전투 순양함이 나와서 싸운다. 뭐 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얘가 센데? 엄청 센데? 프롤로그니까 아 잠깐만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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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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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하네 만든 사람 식겁하네 아주 야 이거 저번 티페르 캠페인에서 동맹이 된 프로토스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도 사실 나잘 모름 좀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위치상? 오, 18 데미지야. 듣고 있나, 함장? 아이템이다. 아, 회복제네. 북서쪽 기지가 곧 공격받을 거야. 티페르 함대를 그곳에 보낼 준비를 해. 다음 지역 전투는 이목이 끄는 것일 뿐이겠지. 여웅이 여러 마리가 있나 보다, 나중에. 아, 뭐야. 또 가야 돼? 맵이 늘어나네, 계속. 아, 프롤로그가 이렇게 길어? 요건 예상 못했지. 강하다. 싸다, 엄청 싸다, 기술. 나하고 먼저 가. 잠깐만. 공중 병력 있나? 벤시를 보내겠습니다. 언덕을 처리하면 되겠지요. 나도 하나 보내자. 길지 않을까 얘가? 그렇게 엄청 세거나 그러지 않는가 봐. 그냥 싸워도 이기는데? 아, 내게 아니라 도망가는구나. 괜히 갔네 이씨. 가자. 너 이거 2번으로 해서 빼자. 이렇게 가자. 회복되네. 자, 쭉쭉 가고. 아, 저건 좀. 탱크는 살리고 싶은데? 그렇지. 로시가 몸빵 잘 해줘. 그렇지.
그렇지. 노래 신나죠? 또 늘리나 봐. 또 있나 봐. 됐다 쓸. 그레이 모시스. 정규 장군이면서 짜증날 정도 여전하다. 전에 나왔던 악당에 있던 녀석 같죠? 말하는 게. 건져갈 것도 없는데 왜 공격하는 거야? 여기서 뭔가 위험 있는 부금이 나올 것 같지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발랄한 부금으로 갑니다. 도망가네요. 뭐 이유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네. 제임스 게터 신전쟁 이후에 이런 거 처음이야. 빨리 망하는 게 용하다. 거처를 못 찾으면 계속 시달릴 거야. 마르스가 일을 잘하는 것뿐이지. 마르스 어디 갔어? 전장 정리를 부탁해요. 마르스가 이번에 약간 메인이 아닐까? 움직임도 그렇고. 싸우러 간 거야, 혼자? 자, 다음. 이제부터 메인이지. 어려울 것 같아, 느낌이 왠지. 안개 속 토벌. 이토르 자원의 땅 남쪽 먼 곳, 기지 바깥의 숲. 야, 이런 게 돼? 나무 이렇게 울창한 게 돼? 스타크래프트 유즈 맵으로? 로시가 찾아서 봤구나. 보는 것만 찰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많이 귀찮게. 헤라클레스 저런 얼굴도 있구나. 나 처음 봤어, 헤라클레스 얼굴. 욕도 많이 먹었죠. 저는 캠페인 때 헤라클레스를 안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가서 본 거구나. 위치로는 못 봐서. 홀로그램을 합친 위장이야. 오, 잘 생각했다. 이곳이 이제 적의 기지다. 전쟁 끝나고 행성의 자치방 이군은 모두 티페르함들 통합됐어. 그럼 디콜린의 잔당뿐이지. 마르스 제임스 게터에게 연락을 해. 이 바이산의 위장을 풀고 이 지역을 포위하도록 해. 투견도 있네? 불곰. 메딕. 투견 보자. 와, 체력 회복 있어? 오, 별거 되게 많다. 자꾸 너 혼자 가서 그냥 쓸고 오면 안 되냐?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하잖아? 많아 많지? 뽑아. 그렇지. 야, 되게 약하다. 배틀 되게 약하네. 에너지 회복량 증가. 기지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네. 그치? 아니구요. 저기죠, 저기죠? 싸워 가서. 혼자 쓸어. 오, 되게 길구나, 거리가.
혹시 모르니까 아껴두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려나? 감이 안 오는데? 잘안 죽겠지, 로봇? 레프리뷰, 우리 함정 도착했어. 네가 말한 대로 위장도 지었고 해적 단장은 기지도 맞지. 그런데 기지 문제가 많아. 효과음으로도 노래가 나오니까 어떻게 효과음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노래를 틀 수가 없어. 아무것도 틀 수가 없어. 공중 유닛 궤도에 대기할 거야. 분석 결과 보고해 주겠어. 위장이 해제되지 않은 곳이 있다. 장군님이 계신 곳은 지상군으로 북동쪽 기지에 위치를 하면 위장을 해제해야 하는데 북서쪽 융합로에 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지를 깨는 건가 보네. 지상군은 저기를 밀어버려야 된다. 병력이 좀 더 많이 있어야겠지만 건설 인원을 보내주겠어. 스페탈릴 LS 테란 우리 프로소스 병력 대기하고 있다. 첫 번째 자선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라. 야 역시 프로소스가 손을 대줘야지. 아 다른 집 방어 허술해지니까 적절한 종족의 병력을 요청해. 오! 프로토스 돼 그러면? 나 외계인 할래. 프로토스 할래. 뭐야 이게? 헬프레이어. 아, 이 녀석이 프로토스야? 이걸로 하자. 재밌겠는데? 뭘좀 알아. 우리 애들 다 없어졌네? 기껏 아껴놨는데? 하하. 고급 유닛 제한. 우주 관문과 함대 신호선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신권정폭은 일단 일꾼부터 채우죠? 천천히 해야겠죠? 아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살짝. 여기 너 한 마리만 있으면 되지. 여기 두 명 보내 일로. 자원 관문. 저그의 생신호가 잡힙니다. 야생 저그가 있습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잡아오라고? 아 해적들이 야생 저그의 길을 뚫어줬다. 아 이렇게 많아? 대비해야 돼. 대비해놓고요. 뭐 있을라나 유닛이. 어 템플러도 있네? 일단 로봇공학 해야겠지? 돈 좀 없으니까. 좋아 좋아. 뭔가 알려주네요? 컴퓨터가. 저걸 없애버리면은 우리 자원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일꾼을 많이 뽑아야 돼. 일꾼 좀 많았어야 됐어. 오래 걸려. 보너스 목표로 제거? 이거 뭐야? 야 이런 것도 돼? 아... 에너지파 같은 건가 봐. 오... 연합군인가 봐. 기갑병이랑 추적자가 나온대요. 어 애벌레 되네. 애벌레가 아니라 뭐지? 파괴자? 아 근데 너무 일꾼이 없어. 일꾼 채우는데 한 세월이야. 아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인구도 막혔네. 아, 요즘 협동전을 조금 해봤더니 인구에 신경 안 쓰겠네. 아르타니스가 인구가 200이더라고요 시작부터. 중앙에 모여있어 봐. 일단 같이 가서 막자. F 무조건 쓰는 걸로 하고 온다. 일꾼이나 뽑자. 딴 거 하지 말고 업글 천천히 하면서. 1업밖에 안 되네. 시간 제한 있냐? 아 그냥 무조건 오면은 내 건가 봐. 아 그냥 아끼자. 가스 아끼자.
야, 왜 이렇게 느리니? 아, 왜 이렇게 버벅여? 아, 하나도 안 죽었네? 안 죽었으면 됐어. 애매한데 여기다 두자. 뒤에서 설마 아무것도 안 오겠지? 가서 정찰 좀 하고 일로. 불안한데 이거 좀. 올 것 같은데, 아, 불안한데 이거. 어, 너무 가스가 없어. 자원 얼마나 있냐? 1,000원밖에 없어? 하, 불안한데 이거. 파괴자 필요한데. 일단 잡아주고요. 마가세 갈까 바로? 파괴자 올리고. 이것도 없어? 와, 이런 것도 있네? 됐다, 비싸네.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올리자. 최소한 시간은 끌 수 있게. 아, 너는 차원 건물이 아니구나. 유지맨만 하도 했더니 게임 하는 법을 몰라. 대충 막아놓자.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안해. 너무 비싸, 가스. 어, 이렇게구나. 거신도 있어? 없는데? 난 없는 거야? 차별이야? 나 추적자 할래. 추적자가 더 세지 않을까? 디자인이? 뭔가 세련됐잖아? 가자. 한번 맞고 가고 싶은데? 방어 지어놓고 오면 막 쫄차. 어, 저기 밀어버리면 일로 안 올 거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대충 해놔. 조금만 더 모아서 한꺼번에 미는 걸로. 아, 왜 이렇게 안 지어지니? 관문 쪽에다 해야 빨리 된다 그랬나? 업글도 필요 없잖아. 어, 이거 이것만 나오면 맞겠지 뭐. 인간. 에이,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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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막으면은 한동안 안 오겠는데. 그만 가. 가자. 공격. 어택. 워메이 왜 여기서 나오야? 가자. 막았으니까 됐지 뭐. 어우, 야, 괜찮냐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어, 세다? 강하다, 강하다. 되게 조용하죠? 원래 조용합니다. 조용한 게 매력이죠, 뭐. 그냥 밀어라. 이 정도 밀겠지. 저건 방어 기술은 방어할 때 쓰고, 이거는 질럿을 좀 뽑았어야 됐나? 뭐, 딱히 뭐, 울트라 같은 게 나오거나 하진 않네요. 이 정도 밀겠는데. 애벌레도 있고. 아닌가? 아, 잠깐만. 아닌가? 최단 근무기 파괴자가 왜 쓰지 않는 거? 부작용이 생겼나? 자원 많아. 저거 먹어야겠다. 어, 근데 여기 위도 있네, 저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 엄청 많네. 잠깐만. 좀 많다, 많이? 일단, 보내, 일단. 저거 뭐 기술 있으니까? 자원이 삼난다. 어, 빼야겠는데? 너무 센데?
여기 엄청 많네. 이쪽이 다 있나 보네. 생각이 짧았구만. 늘려놔야겠다, 좀. 아, 나 저거 조금만 있는 줄 알았지. 아, 다 죽고 난리 났어. 돌아가야겠어. 가자, 가자. 일로 와봐. 저거는 먹어야 되니까. 아, 야, 이거. 그렇지. 가라. 애벌레도 세 마리나 있고. 업글하자. 자리 없다, 자리 없어.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불멸자도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저글링 그렇게 오던데? 아, 너무 미네랄 없는데? 지워봐. 저글링이다. 왜 이렇게 세냐? 너무 날려먹었어, 다. 여기서 뭐 될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저거는. 빨리 가자. 아, 저거 막기 힘드네? 큰일 났네? 생각이 약간 다른데, 그냥 한 번에 쭉 밀고, 이도 먹어야 되나? 그냥 여기 먼저 처리하고 오자. 이게 다겠지? 이게 노란색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저게 다겠지, 그래도? 일단 밀어봐. 애벌레 셋인데 그냥 밀겠지. 그치? 애벌레가 셋인데 할수 있지, 애벌레. 와봐. 야야야, 잠깐만. 아, 일로 와봐. 아, 참고. 저런 데서 오냐, 와도? 야야, 잃고 다 죽는다, 야. 다 죽어. 빨리 와봐.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심각한데? 오, 야. 저런 데서 와. 아, 이거 한 번에 모아서 가야 되는구나. 아, 좀 많네. 다시 하죠.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좀 없네요. 다음 시간에 가죠. 괜찮네. 재밌네요. 아니야, 좀 그런데. 지금 갈까? 지금 가자. 얼마나 걸리겠어, 걸려봤자. 엄청 오래 병사를 좀 모아야 되네. 영상을 이걸 자를 수가 있을까? 하도 길어서 일단 다 스킵하고 그 부분으로 가자. 애벌레를 좀 많이 지으면 될것 같은데, 아주 어려움으로 안개 속토벌. 2R인데 왜 아까 F였지? 특이하구만. 좋아. 됐나? 아, 저것도 적으로 쳐지는 거야? 좋아. 스킵.
프로토스 티페르의 방패. 빼버 이거 깨버릴까? 아 이거 좀 되게 빡센데?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조금만 앞에까지만 뚫어주자. 너가 마나가 있으니까 너 좀 힘내서 싸워. 가서 싸워. 좀 밀어봐. 돈 있네. 저런 거 있네. 저런 게 있어줘야지. 그렇지. 이게 뭐야. 방어력 뭐냐. 나중에 뭐 드랍식 같은 거 띄워서 보내. 있으면은. 저기 막아두자. 아 막는다고 이게 막아질까? 아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이거 한 명 캐봐. 아, 너무 오래 걸려. 그걸 해놓는데 너가 가서 좀 제거를 좀 하면서 와야겠다. 어, 저걸 보충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라도 제거를 해놔. 이게 다지? 좋아. 그냥 싸워라. 혼자서 잘 잡네 아주. 혼자 다 해먹네. 화력적인 면에서 애벌레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어 리치 안 닿냐? 별로 안 세다 지상 데미지가. 와 센데? 엄청 센데? 뭔가 약한 것 같지 왜? 맵을 좀 파악을 해둬야겠어. 감이 안 와. 어떻게 제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뭐메 막 오는 이유가 있구나. 괜히 오는 게 아니야. 빨리 와봐. 어 진짜 좀 많이 캐놔야 됐다. 이 200까지 채우던가 150을 하고 방어를 구축하고 가던가 어떻게든 해야겠어. 돈도 좀 아껴놔 그냥 아싸리. 애벌레 하나로도 꾸준히 뽑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안 죽었죠?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찢어낼까? 솎아내는 걸로 하고. 하나 저글링이겠지 뭐. 여기는 뭐 해병 그렇게 왔었나? 아 기계 왔었지 여기도. 아 이거 되게 잘 봐야겠는데 타이밍을. 체력 어때? 차고 있네 조금씩. 잡았고. 아 밀고 들어갈 만한 건 없다. 아 약간 힘이 꿀리는데. 힘이 공중 안 되고. 아 로봇공학 시설 그냥 두 개 짓자. 비싸긴 한데 당장 이길라면은 뭐 공중도 별로 안 오니까 로봇공학 시설로 이겨야겠다. 어 뭐 저거 해병이야 뭐 어떻게 그 프라임이 잡아주겠지. 로봇도인데 그죠? 로봇도 믿습니다. 금방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근데 뭐 보니까 저게 해병 쪽으로 오니까 어 앞에다가 뭐 방어 지어놔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놔 어떻게 되겠지 뭐. 인공 지어서도 지어야 돼. 하나만. 아 이걸로 못 막지. 뭐 리버 몇 마리 곁들이면 알아서 막겠지 뭐. 돈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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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너무 인구 적고. 가서 정찰하고. 저기 돈 있고. 이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오. 아, 내가 온 데지? 아, 내가 온 데구나. 아, 진짜 미치겠다. 왜 이러냐, 나 진짜. 일단은 병사를 좀 아끼려면은 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비교적 예쁘게 맞고 이제 해병 나오는 조합에서 아, 두 개까지 돼야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잡으려면. 아, 근데 공중이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될라나? 120까지 그냥 기다려야겠다. 120 130 130까지? 그 정도부터 그냥 한 번에 해야 되나? 애벌레 네 마리 정도면 딱딱 쏠 것 같고 예쁘게. 업그레이드도 1-2러분 다 해놔야 될 것 같고. 지상 베이스로 질럿을 보내는 게 좀 아깝네. 비싸서 그런지. 꾸준히 뽑아주자. 아, 너무 부족한데 이거 원거리가? 일단 와봐. 한 번에 밀어야 되잖아. 더 있어야겠지? 아, 더 모으자 그냥. 아, 괜히 너무 성급해.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니까 가도 밀려버리니까 그냥. 아, 바퀴 같은 거 생각해서 멸자 두 마리도 뽑자. 애벌레는 뭐 그만 뽑고 남는 돈으로 얘네 짓고 방어 타고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모으자. 돈 부족해져도 저기다 멀티 해버리면 되니까. 잘만 쌓아서. 저기서 먼저 온다 그랬지. 일로 가고 애벌레만 여기 세워놓고 프레임만 앞에 보내자. 풀피네 쟤도 이제. 많이 컸어. 어떻게 가야 되려나? 일단은 120 가스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레이저 쏴, 레이저. 그렇지. 일로 와봐. 애벌레랑 멸자 하나. 돈이 없네. 아이, 일단 여기 오는 거 막고 밀어버리자. 가서 이 정도면 뭐 알아서 막겠지 뭐. 또 되겠어. 해병이었지? 빨리 와봐. 130이다 이거 맞나? 가자. 빨리 좁은 데서 들어가. 그렇지. 밀어. 지원 계속 보내야겠다. 아, 질럿이 좀 부족하네. 어우, 야, 많다. 파괴장 쓰는 얘기 나오고. 이걸 뽑아. 가서 대기해. 쭉 밀겠는데 한 번에? 드디어 밀었네.
아, 이 밀어버려야지. 기술도 아껴두고. 아, 여기 이게 단가 보네. 밀어. 그렇네. 밀어. 그렇지, 그렇지. 추가 없네, 이러면은. 오,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다. 너무 귀중해. 다 깨야 돼, 일일이? 어, 애벌레가 부족하네, 애벌레 알이. 아, 이거, 그건 좀 비싸겠지, 그래도 아무리. 일로 가고, 태풍조 앞에 가봐. 다 깼니? 다 깨버려. 아, 잠깐만. 그렇지, 야, 세다. 포토 세다, 엄청 세다, 포토. 포토 안 터진다. 야, 대박. 잘했어. 일로. 아, 가있어. 올때된거 같은데? 느낌상? 너희만 내려가서 싸워. 너희만 내려가서 깨버려. 야, 애벌레 세다. 벌레야. 강하다!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추가. 뭐 위도 있는 거야? 이쪽도 길이? 없지? 여기서만 오는 거지? 내려가 봐. 어, 이게 뭐야? 저기 먼저 깨고 와야 되나? 이 정도 물량이면은 어, 애벌레가 좀 부족하긴 하다, 딱 보기에도.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뭔가 느낌이? 저거 들어가기 좀 아쉬운데? 애매하게 올수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박아놓자. 아, 인구가 부족하네. 아, 이제 인구. 걔놈 잘라나? 이놈의 게임 손이 너무 많이 가. 그렇지. 쭉쭉 뽑아. 관문 안 들려도 되겠지? 가자 이걸로. 한번 맞고 가야 되나? 아뭐 저거 알아서 맞겠지 뭐. 이것도 하나 있는데. 저 깨고 뭐 깨면은 추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깨는데 뭐 그게 손해 볼것 같지도 않고. 깨자. 어우, 야, 금방 깨네. 절로 가서 밀어야 된다, 이제. 다른 데서 병도도 오나? 위로 올라가 봐. 야, 이건 어떻게 봤냐, 나?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거야? 아니네. 옆길. 옆길이 보통 게임할 때 옆길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비교적. 돈만 있네요? 이게 뭔 경우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애벌레가 더 필요하다, 이거. 이거 밀려면 애벌레가 필요하다. 애벌레가 답이다. 막았으니까 와봐 저기 밀자. 일꾼 뽑아. 여기 떠네. 어디 갔니? 관문에 늘리시고요. 가스 될까? 투캐스 추가되면은 양이 맞을라나? 일단 가봐. 가자. 애벌레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저기 스팀이란다. 스톰이 들어갈 만한 그게 있나? 자리가? 건물 같은 걸로 막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막 행성 요새 같은 걸로? 그럼 가보면 알겠지 뭐. 일로 들어오는구나. 그럼 저희가 이제 입구고, 여기도 입구고.
애벌레 이렇게 많은데 맞겠지 뭐. 근데 되게 좋다 저 방어 타워가. 생각보다 훨씬 좋네. 자원줄도 있고 뭐 알아서 박지 않을까? 그렇지. 뭐야 뭐가 지금 사라졌어 지금. 기절 걸면은 보일 거 아니야? 아 여긴 기지가 아니야? 뭐야 이게 헤라클레스가? 저런 게 있어? 그만 가. 애벌레 알이 없다. 뭐야 이거? 많이도 훔쳐냈네. 어. 다 밀어버려 그냥. 뭔가 되게 잘 밀었다? 의도치 않게. 뭐 잡혀도 추가해서 가면 되잖아 그냥. 이리 와봐. 야야야야야야 돌아와. 막지 않을까 이 정도면? 가서 막아줘. 왜 이렇게 세냐 포토캐논?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 강하냐? 왜 저렇게 세? 야 그냥 추가로 가야겠다 이거 병사. 아 근데 좀 부족하긴 하네 확실하게. 해병 그 해병이란다 저기 추적자가. 가자 길 막어. 저거 다 깨져도 뭐 버틸만 하니까. 그래서 부족하네. 야 잠깐만 너무 그렇게 다쳐 맞지 말고 나눠서 맞자 우리. 애벌레 더럽게 맞네. 딱 해봐. 그렇지 쭉쭉 뽑아서 가자. 이것도 캐서 먹고. 그렇지 있을 때 가야지. 얘네가 부족해서 좀 축자 많이 죽었으니까. 돈도 많고 저기 5,000원 가까이 있으니까. 어우야 야 애벌레 너무 많다. 그렇지 애벌레 너무 좋은데? 애벌레 승리인가? 뭐 아이템풀 업그레이드 다 돼있을 거 아니야. 와 이거 뭐냐? 스톤도 필요 없겠어. 병사가 찔끔찔끔 센게 나오니까. 어. 질럿 좋아 그렇지 일로 와봐. 아 저렇게 막혀있구나. 아 야 신기한데? 양쪽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은. 자 이 부대는 절로 돌아가. 다리우스랑 같이 가. 2부대 삼고. 얘네는 1부대로. 얘네도 일로 여기까지만 가. 저긴 뚫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 인구가 다 막혀버렸네. 아 돈이나 모으자. 1탄이라 그런지 비교적 괜찮은 거 같네. 여기 다시 건설하냐? 건설 안 하네. 아 잠깐만 그냥 가 다 가. 그렇지 중앙에서 합류하는 부분이야. 그렇지 애벌레가 쏠 거리가 안 됐는데 잘 됐구만. 돈이야 뭐 썩어 나니까 지금. 이만큼 다시 뽑아서 갈 수도 있잖아. 애벌레 이렇게 추가해서 가자. 아이템풀 올릴 것도 없네.
야, 되게 편한데? 질럿이 절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갈 생각이 없나 보네요. 이것만 깨면 되는 건가? 야, 좋구만. 추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환류 되나? 어, 환류 되네. 하이템 블로 뽑자. 오, 처음부터 75야? 개좋다. 동료를 끊었다. 잔당을 처리해야 한다. 아, 저기네. 아, 저기서 뭐 올 것 같은데. 싹 밀고. 어차피 뭐 소환만 해도 방어되니까 그러니까 처리하자. 돈도 뭐 여기만 있으면 다른데 캘 필요 없겠지. 야, 이거 뭐야, 지원군이야? 그렇지, 역시 스토리 게임이야. 잘 만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이거 깨면은 같이 가주는 거야? 아, 다 내 거네. 대박. 대박. 됐다 마늄. 뭉쳐라 애벌레, 기다려라. 어, 너무 많은데? 300은 되겠는데? 엄청 많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치? 뭐 3천이 남았네 저거. 주변에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애벌레 애벌레 가서 힘내. 쓸어버려. 애벌레 선에서 정리되는 부분이지. 가자. 아, 좁아 터졌구만. 우리 병사를 수용하기엔 너무 적구만. 그렇지. 이건 뭐야, 토르야? 야, 오딘 정도는 나와줘야. 근데 오딘 나오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하다. 수호방패. 그렇지. 오, 야, 많다. 벌써 활류. 활류하기엔 너무 만화가 없다. 야, 엄청 많은데 이거 마지막에 화끈하게 밀라고 줬나 본데. 그치,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애벌레, 애벌레 되게 좋아. 체력 350이나 하네. 짱 좋네. 자동으로 이것도 생성되고 돈도 안 먹고. 캐리어는 돈 먹지 않나요? 15원인가?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레프리비 다리우스의 부대가 게터 대장님이 허락하셔서 데려왔습니다. 갇혀있던 녀석인가 보네요? 의원이 왜 저렇게 입고 있어? 의원이 왔으니 감사한다고 해야 되나? 어우, 3부째라서 어, 아침에 이제 그거 더보이드하고 더보이드 오브 섀도우하고 이제 스카이림하고 세 번째 게임이라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 이렇게 낮은 텐션으로 하는 게 일상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사그러들고 번영하는 단계야. 어제 오늘 뛰어난 성과를 올렸으니 군사력 증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네. 아, 나라가 이제 좀 잘 돌아가니까 병사가 필요 없다고? 사실상 이제 적이 없으니까. 아프레스 잔당, 아프레스 잔등밖에 안 남았고. 그렇네. 그럼 나 같아도 그러겠다. 막연한 위협을 생각하지 않아.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집행하지. 프로토스랑도 동맹이고. 어, 티페르 민주공화국이 자리 잡으면서 의외의 다른 행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봤네. 칼날 여왕이 차 알레프에서 승리한 후 코프를로는 구역은 2년 가까이 조용한 상태일세. 신임만 없으면 외부에서
적어가 침략할 가능성도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침략 시설을 넣었던 거 이 행성에 초월체가 있던 아이어 옆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그 재앙도 우연이란 말이지. 우연히 재앙이었으니까. 프로토스도 있고 특이한 대기도 있으니 군사력이 더 있을 필요가 없다. 군사력을 늘리는 것보다 이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예산을 낭비하는 거 원치 않는다. 라고 합니다. 왜 전쟁... 그런데? 따로 불러서 하던가. 개뜬금없네. 지금 승전부 딱 올리고 기분 좋았는데 말이야. 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단 말인가요? 근데 그거 빼고 제가 모르는 게 천지네요. 행성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의회가 했던 얘기, 국민들 삶이 어쩌고 저쩌고 저 정도면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시 정도 짬밥이면 물어도 된다. 아, 티페르 함대 군사력 강한 4개역이었어. 해적놈들을 충분히 때려잡았고 나도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이 기회가 써먹을 때가 왔지. 왜 쟤네가 클로즈업 돼? 제임스에 가자. 가서 듣으면 알게 될 거야. 아직까지 그런 기민 없네요. 정말 강력한 적이 출현해서 그쵸? 이제 이 후속작은 아직 강력한 적은 없어요. 1화부터 뭐 드러나는 악당이라던가 그런 건 없고 잔당을 처리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적이 없으니까 군사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나왔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역시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지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타크래프트 자체가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게 변했고요. 지금도 그렇겠죠 뭐.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 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흥미 있으신 분들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다음 유즈맵이나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뿅!